가수 연시연 씨 박수 보내주세요. 그대로 계세요. 네, 갑자기? 네, 쌀입니다, 쌀. 스카프에 쌀을? 쌀. 네. 오케이. 쌀이죠? 네, 분명 쌀입니다. 이거 막 비빔면은 쌀에서 열이 나요. 뭔가 난다고요? 열. 네, 뻥튀기 맛을. 재밌죠? 쌀에서 뻥튀기가 나오면 재밌어 보이는 거지?
와, 뻥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뻥튀기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셨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앉아보시오. 저 앞에 카메라를 보이세요? 저 앞에 카메라를. 와, 진짜 뻥튀기가 네, 튀겨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네, 믿을 수 없군요. 진짜요? 진짜요? 네, 이거 진짜요? 오케이. 네, 진짜 맞습니다. 자, 드시고, 예, 드릴게, 드릴게. 예, 자, 맛있게 드세요. 네, 박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요, 진짜.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쌉니다. 네, 조심히 내려오세요. 세 분 모시겠습니다. 선물의 눈이 어두우신 분. 선물의 눈이, 아예 선물의 눈이 어두우신 우리 아버님 나오세요. 또 선물의 눈이 어두우신데 우리 아버님 나오세요. 예. 아이고, 아버님도 선물의 눈이 어두웠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한 분, 네. 아, 안녕하세요. 그래. 자, 이쪽으로 서세요. 예, 서세요, 서세요. 아버님 이쪽으로 서세요. 네. 차렷. 차렷. 경례. 경례. 예. 아, 홍성에서 가장 선물의 눈이 어두우신 우리 아, 새 아버님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세 분 중에 제가 한 분을 뽑고 해야 돼요. 어느 분을 뽑을까요? 손. 아, 예. 자, 아버님 가운데로 서시고요. 자, 이쪽에서 오세요. 네, 자, 해봅시다. 자, 요걸 가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하고. 네, 그대로 계세요. 네, 요건 좀, 그 옆을 좀 넓히고, 요것도 좀 넓히고. 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아버님 요거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계세요. 재밌는 맛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만 뒤로 가시고. 네, 아버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옆으로. 네, 자, 이렇게 계세요. 주시오. 아버님 쫙 펴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 네, 아버님 쪽으로. 지금 뒤안 오면 안 보여요. 자, 아버님, 요거를, 손을 요걸 넣어가지고 요거 빼주세요. 요걸 빼주세요. 자, 빼요. 네. 여기 땀 잡으시고. 의자 빼주세요. 아니, 땡기지 마. 가만히 계세요. 땡기지 마. 아버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네. 그래, 땡기를 할 때 땡기셔야지, 땡겨야지. 자, 아버님 여기 두 손으로 여기 잡으세요, 여기 두 손으로. 가만히 계세요. 자, 우리, 86이에요? 86이십니다. 와, 엄청 힘이 세시네. 네. 자, 이걸로 같이 잡으세요.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딱 보시고, 그대로 계세요. 자, 조금 앞으로 나오시고, 그대로 계세요. 됐습니다. 예,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잘 보시더라. 네.
나서라. 제가 시작하면은 전부 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셋 한 번 당기세요 아버님 아시겠죠? 자, 셋 한 번 당기세요 아버님. 네, 셋 하기 전에 당기면은 김 안 줘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박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버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아버니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세 분 어르신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입니다. 자 선물 나갑니다. 선물 아버님 저기 선물.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30명한테만 드릴 수가 있어요. 30명. 이 마술 선물인데 마술 소품을 선물을 받고 바로 배우시는 거예요. 네. 요거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손 들어주실래요? 저 손든 분한테만 요거 나눠드리세요. 30명. 네. 이번에는 여러분도 마술사가 될 수 있다 코너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시면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한 장이 두 겹으로 겹치지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6, 7, 10이 있는데 5, 6, 7 말고 다른 하나를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워놓고 하나를 이렇게 포개세요. 그러면은 5, 6, 7 대게 만약 1, 2, 3이면 1, 2, 3 대게 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5, 6, 7 맞죠? 하고 가운데 거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6 하면은 칙 하면서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쉽죠? 엄청 쉬운 마술 알라딘 칼도 마술이에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잘 모르겠는 사람 몰라요. 아, 이렇게 세 분이 모르세요? 어, 우리 여기 다 아시죠? 자, 우리 여기 제일 이쁜이, 이쁜이 언니 있다고 보세요. 일로 보세요. 자,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올라오지 말고, 요로. 네. 자, 우리 잘 안 되시는 우리 어르신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되시는 분. 예, 네. 어머니, 저기 내 손든 분한테 빨리 가서 밝혀주세요. 네. 이 마술을 배우시면 마술 학원에 가서 배우시면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는 이거 배우시고 싶은 분 손만 드세요. 요번에는 다른 마술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 좀 나눠드리세요. 네. 자 지금 이 마술은 이게 나이를 상대방 나이를 알아맞추는 마술이에요.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숫자도 알아맞추는 마술인데 손만 들고 계세요. 손 요거 받고 싶으신 분은 손만. 네. 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기 재인 선생님 몇 개 받아가지고 요 앞에 좀 나눠주세요. 앞에 어때요? 단을 달라고. 자 이쪽 보면 예스다이 카드가 있죠? 네, 요 앞에 안 받았어요? 여기 앞에 제 거 여기 비상용인데 비상용 요거 하나에 5,000원씩 원래 5,000원씩 이제 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기 일단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숫자를 알아맞추는 것부터 해볼게요. 1부터 60까지 다 알아맞추는데 이 숫자 카드 중에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숫자가 7이라고 했을 때 요 카드에 7이라는 숫자가 몇 장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7 하나 둘 셋.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장의 카드 여기 노랑 빨강 주황 이렇게 세 장만 7이 있어요. 그죠? 다 보이세요? 그러면은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숫자만 더하면 답이 나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숫자가 7이라고 했을 때 7이라는 숫자는 이 세 장만 있고 나머지 세 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하는 숫자 카드만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숫자만 더하는 답이 나온다. 아시겠죠? 네. 아주 간단한 거니까 대신에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한테 나이도 60까지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있다 하는 카드만 계속 첫 번째 숫자만 더하는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이해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우리 그 선생님들 다 뺏어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이해 안 되시는 분 빨리. 예. 저기 선생님, 우리 앞에 선생님 아시죠? 저 손 놓은 분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자, 1번. 자, 보세요. 다 앞에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마술사들이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쓰는 마술이 지금 이 마술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 마술 배우시고 싶으신 분. 손. 네. 손. 자, 이것도 30명밖에 안 돼요. 30명. 자, 이거 선생님 나눠주세요. 네. 배우실 분 손 들어주세요. 자,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그 테이프가 양민 테이프 붙어있는데 요거를 떼시가지고 요렇게 벌려가지고 요만큼 일단 벌리세요. 요만큼 벌려가지고 반을 접어서 요렇게 뭉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요 손가락으로 이 약지, 수부지 사이에 요렇게 끼워주시고 앞에 거를 지금 해놨는데 너 봐 엄마 요렇게 끼워주시고 끼었죠? 앞에 거를 내려서 양쪽으로 요렇게 벌려주는 거야. 양쪽으로 자, 앞에서 보면은 요 모양인데 요 모양 아시겠죠? 예, 알갱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흘러도록 해가지고 앞에 부분을 펜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던지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잘 던져야 돼요. 지금 반밖에 안 나왔네. 네. 아니겠죠? 요거 아주 한번 끝이니까는 여기서 못 던지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딱 손가락 끼워가지고 앞으로 세게 쫙 하면은 쫙 부져요. 선생님처럼.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좀 더 가르쳐드리고 더 보여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마술사 김승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